안녕하세요. PGA 클래스의 골프에 미치다 이병옥입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 채널 골프에 미치다가 구독자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. 정말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. 제가 그 기념으로 마음속에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. 5만 명이 넘으면 드라이버 특집 시리즈를 한번 만들 거야.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전에 많은 분들이 드라이버에 대해서 좀 해주세요. 드라이버에 대해서 좀 해주세요. 막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. 근데 꼭 참았죠. 5만 명 넘으면 그때 시리즈로 한번 연재를 해보자.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드라이버를 몇 편에 걸쳐서 연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리즈로 진행을 하고요. 그리고 페어웨이 우드, 뭐 유틸리티 클럽 같이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롱아이언, 그다음 미드라이언 각각의 카테고리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정말 이병옥스럽게 정리를 할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. 지금까지 책에서는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야 이거 진짜 이병옥스럽네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정말 확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그러한 느낌의 레슨 그리고 그러한 과정의 레슨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드라이버 1 시작하겠습니다. 절대 스윙 이병옥 골프학교. 네, 드라이버 하면요 얼마나 많은 영상이 나와 있습니까? 그리고 이 유튜버들은 알아요. 어떻게 하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지 드라이버라는 단어 하나 넣어놓고요, 비거리 넣어놓고요, 그다음에 뭐 정타 뭐 좀 그런 거 넣으면 조회수 그냥 막 몇만 척척 나옵니다.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제가 막연하게 드라이버 레슨을 누구나 하는 걸 이병옥의 말투로 푼다? 글쎄요. 그건 뭐 제 성격에 별로 맞지는 않습니다. 저는 여러분과 같은 고통을 많이 겪어본 골퍼로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함께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이겨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. 왜 저런 생각을 하지? 그럼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? 아, 이런 생각이었구나. 그럼 이렇게 고치면 되겠네?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드러 시리즈도 나왔죠. 그리고 뭐 공식 시리즈도 나왔죠. 이런 것들이 나왔던 거거든요. 드라이버를 잘 치는 방법 저한테 요구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배우는 그런 내용으로는 드라이버를 잘 칠 수는 있지만 쉽게 잘 치긴 어렵습니다.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과정으로 여러분의 실력을 키워나가야 되는지 차근차근 여러 편에 걸쳐서 진행을 할 겁니다. 그러면 그 드라이버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. 우리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해서는요 드라이버 스몰 스윙을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. 빵! 드라이버 스몰 스윙 이렇게 나오겠죠. 그럼 스몰 스윙은 뭘까? 제가 7번 아이언에 셋업을 할 때는요 스탠스를 그냥 어깨 너비만큼 벌리라고 그랬어요. 그리고 뭐 어드레스도 그냥 기본적으로 하라고 그랬죠. 그러면 드라이버는 클럽이 훨씬 더 기니까 스탠스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? 보통 책에는 그렇게 나오죠? 탁 양발을 더 넓게 벌리고 뻗어서 쫙 팔도 좀 모으고 어깨도 좀 떨구고 이런 형태로 하라고 합니다.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? 제가 그렇게 시켜보잖아요. 그러면 대백발백중 이런 식으로 헛스윙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타핑이 나옵니다. 왜 그러냐면 평소에 여기에서 그나마 몸 안에다 가둬두고 쳤는데 스탠스가 확 넓어지니까 공이 굉장히 멀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타핑을 치는 또는 헛스윙을 하는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하더라는 거죠. 참 저는 이건 굉장히 도발적인 멘트입니다. 제가 수도 없이 할 거예요. 베노건이나 호모 켈리가 쓴 그런 책들 뭐 골핑 머신이라는 책도 있잖아요. 그런 책들을 바이블화해서 여러분들의 골프 레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책들 때문에 여러분들 골프가 다 망치고 있습니다.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. 누군가가 이 내용을 듣고요. 정통에 대한 도전이다. 감히 이병옥 너 따위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그러면 다 잘 치시든가. 그게 진짜 교과서고 그게 맞는 내용이면 다 잘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기본적으로. 그리고 기본은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제가 뭐라고 빗대어서 저희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에 대한 책을 썼는데 본인이 가장 혼자만 할 수 있는 트리플 악셀 그 기술을 통해서 쭉 기본서를 뽑아낸 것 같다. 그리고
그 기술만은 해야 정말 잘 타는 거다, 스케이트를. 그런 식으로 사람을 세뇌를 시킨 거와 흡사 똑같다는 겁니다. 물론 김연아 선수가 그런 책을 쓴 건 아니죠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. 그런데요, 어떤 누가 그냥 보통 사람의 시선에서 책을 썼더라면 훨씬 더 쉬운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. 그런데 그 책들에 보면 스탠스는 넓어야 돼서 내 어깨가 그 스탠스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뭐 확 팔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쭉 뻗고 뭐 모으고 뭐 이게 어떻게 태워야 돼. 뭐 도대체 그렇게 할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. 물론 그 내용들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.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당장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이라는 건 어린아이들처럼 쭉쭉 늘리면 늘어나는 그런 몸이 아니라면 차근차근차근.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스윙을 굉장히 크게 만들고 정타를 연습을 통해서 만드는 게 우선이냐, 아니면 정타를 만들면서 스윙을 키우는 게 우선이냐,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단연코 후자예요. 특히 일반인은. 제가 주니어 선수들을 가르칠 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. 주니어 선수들은 쫙 벌릴 수 있는 만큼 스윙을 굉장히 공을 못 맞추더라도 일단 집을 크게 지어놔요. 그리고 거기다가 채울 수 있게끔 만들어요.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 유연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, 그리고 집이 얼만큼 크게 만들어질지도 모를 뿐더러 뭘 채울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작은 집부터 좀 아기자기하게 살고 그 다음에 돈 좀 더 모아서 좀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좀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굉장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교습을 합니다. 아시겠죠? 그러면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셋업부터 한번 보시자고요. 셋업을 보면 일반적으로 어깨 너비는 미드라이언의 위치죠. 그리고 공은 왼쪽에 와 있고. 그런데 오늘은 스몰 스윙 만들기잖아요. 스몰 스윙 만들기인데 스몰 스윙을 할 때 평소에 어깨 너비보다 발 각각의 반씩은 좀 이렇게 좁혀주십시오. 실은 이게 숏아이언을 치는 너비거든요. 이 상태에서 딱 오드레스를 취하세요. 그러면 역동적으로 동작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리고 공 위치는 똑같이 왼쪽에다가 두시면 되고요.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약간 왼쪽으로 가니까 어깨가 약간 아래로 떨어지긴 할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꽤 심하게 느낄 정도로 어깨가 밑으로 떨어지진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서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저는 뭐 무슨 셋업을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디 등에다 힘주고 손가락 어떤 거 힘주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칠 수 있는 걸 드리고 싶은 거죠. 자, 여기에서 스윙을 하는데 스탠스 좁혔죠. 그리고 그만큼 스탠스 좁히면 확 숙이는 게 아니라 약간 평소보다 가까이 서서 스몰이죠. 그럼 공간을 숏아이언 정도의 느낌으로 좀 좁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서는 거예요. 서는 상태에서 스윙도 쫙 백스윙을 할 때 가서 쫙 이렇게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들 수 있는 정도만 들면 됩니다. 뭐 내용 중에 우리가 접어가 있었던 것처럼 그냥 접어만 하시면 돼요. 근데 접어든 L2L이건 여러분들이 스윙하는 형태를 취해서요. 여기에서 가까이 쓰고 스탠스 좁히고 이 상태에서 이 정도로만 쳐주는 거예요. 아주 좋은 공이 나왔죠? 저는 왼쪽으로 정상적으로 감기면 그 다음부터는 공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탁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또 서서 들고 왼쪽으로 감기는 각도를 체크를 했으니까 지금 우측으로 살살 이렇게 밀어치는 겁니다.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스윙을 할 때 타이밍을 잡을 때 이게 제 드라이버를 배우는 데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. 우리 수건 털 때 어떻게 털어요? 여기에서 팍 털죠. 여기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팍 털죠. 그런 것처럼 공 앞에, 즉 내 양발 사이에서만 힘을 살짝 살짝 가해주시는 거예요. 똑같이 놓은 상태에서 발 사이에서, 발 사이에서만 이렇게 힘을 써주시는 거예요. 그런데 여기에서 발 사이에서 힘을 쓸 때 살살 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여기에서 보면 그냥 스탠스 굉장히 좁죠? 그리고 거의 서 있는 느낌이죠? 좀 가까운 느낌이죠? 이 상태에서 칠 건 다 치는 거예요. 그냥 칠 건 다 치는 거예요. 그래서 공이 왼쪽으로 가건 살짝 오른쪽으로 가건 그건 중요하지 않고 다시 서서 스윙도 거의 접어 수준 이 정도로 가는 겁니다. 그러면 제가 스윙을 할 때 작은 스윙이라고 해서 살살 치지 않아요.
작은 스윙인데 백스윙 크기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, 즉 여러분들이 볼 때는 4분의 3 스윙 정도밖에 안 돼요. 손이 그냥 내 옆구리나 어깨 정도까지만 딱 올라오는 이 정도 크기로 스윙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코킹을 많이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 크기에서 칠 때는 다 치는 거예요. 그러면 제 기준으로 한 200m 정도는 나가요. 뭐 더 나갈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또 발 좁히고 그냥 서서 접어 접어 이런 느낌이에요. 그러면 뭐 남들이 볼 때 스윙이나 한 것 같습니까?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때 뭐 스윙이나 한 것 같아요?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타를 먼저 만드셔야 돼요.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, 공유, 그리고 광고 끝까지 보시는 거 아시죠?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출!